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뭐든지 설명해주는 남자 김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즌3에 쓸수 있는 아주 간단한 조합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메카 잠입자입니다. 메카를 탱킹으로 쓰고 잠입자로 딥라인을 털어버린다라는 옛날 암살자를 연상시키는 조합인데요. 다들 시즌 초라서 잠입자에 대한 카운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치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잠입자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요. 아이템은 순이 보통 0순위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왜냐면은 서풍이 뜨면 이세 마리가 동시에 뜨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메카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순이 일단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용발, 덤블조끼가 들어가서 확실히 탱킹력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샤코한테 템을 넣어줍니다. 왜냐면 이제 잠입자 중에 피지가 사코예요. 그래서 얘한테 템을 넣어줄 순 없어요. 얘는 합쳐지니까. 그리고 애니한테 템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템을 샤코한테 보통 피바라기에 넣고 거기 삼성작을 같이 하는데, 그 다음은 좀 유연하게 가도 돼요. 왜냐면 여기에 메카한테 템을 넣어주는 게좀 중요해서. 오히려 수분 같은 걸 피바라기까지는 필수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인피도 괜찮은데 안 되면은 뭐 정손 같은 것도 괜찮고. 뭐 요즘엔 인피하고 덤블조끼가 베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메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에코 대신에 카직스를 쓰면 된다. 에코한테는 모렐로 같은 거 있으면 정말 좋은데, 보통 템이 남는 경우가 많지 않아가지고 굳이 모렐로가 아니더라도 남는 거 그냥 다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가장 좋은 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도적의 장갑이다. 에코한테 이 조합이 가장 많이 사용됐었어요. 간단하고 세요. 샤코가 2성이어도 순방이 된다. 자, 두 번째는 6사이버네틱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데 그냥 사이버네틱으로 버티다가 에코 나오면 가는 거예요. 단순하죠. 이총잡이 받아가면서 레드 루시안 거기에다가 보통 초반에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2선봉대 2총잡이 3사이버네틱 이런 형태가 많이 보이고요. 뭐 선봉대는 굳이 제이스가 아니어도 되는데 보통은 그레이브즈 때문에 우주해적을 받기 위해서 제이스가 있는 게 좋아요. 여기에 뭐 이거저거 구겨 넣어서 쓰다가 징크스가 잘 붙으면은 이렇게 4삼꾼 4총잡이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 50이 붙으면 4선봉대 4총잡이로 가기도 하고, 하여간 총잡이 위주로 가는 조합이 굉장히 많이 보였었습니다. 레드랑 같이 쓰는. 무난해요. 그냥 레드가 워낙 좋아서 지금. 대상 최대 체력의 30%를 깠기 때문에 레드가 1.5배 사용됐거든요. 이 조합이 굉장히 많이 보였다. 그래서 6사이버네틱을 가느냐, 아니면 4총으로 가느냐. 요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플레이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자주 보이는 게이 수호 소리였습니다. 수호 소리. 그러니까 이게 뒤집기가 나오면은 그냥 수호자를 많이 가더라고요. 엄청난 수호 소리 자체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어서 수호 소리랑 여기 최대한 대천사를 넣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템은 보통 일단 카이사에 넣어 쓰다가, 왜냐면 카이사도 이제 마나통이 작고 딜러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챔피언이라 카이사를 쓰다가 이거 소울한테 넘겨주는 형태로 플레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세 가지 조합입니다. 사이버네틱 총잡이. 그러니까 최종 조합은 이런 식으로 6사이버네틱에다가 케일로 검사받고 미퍼로 총잡이 받으면서 발키리까지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아이템을 한 개씩 나눠주는데 하위템으로 나눠주기보다는 도장 같은 거 그리고 서풍 같은 거로 나눠주고요. 보통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렐리아에 템을 투자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정성 같은 거 하나 넣어주고 말고. 일단 뭐 케일하고 미스포춘 쪽에 템을 몰아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 얘네들은 탱커로 쓰고 이런 느낌입니다. 사이버네틱 자체가 템을 넣어주면 체력이 800 증가잖아. 이게 무슨 효과냐면 그냥 싸움꾼 효과랑 똑같아요, 거의. 그냥 탱커로 쓰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그냥 다. 그리고 얘네들이 캐리해주는 형태로 플레이하면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초반에 쓰기 쉬운, 그러니까 초반부터 세고 후반까지 센 조합들이고요.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